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브닝 투자 고수의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 정재호입니다. 오늘 또 월가의 고수들의 남긴 책 속의 명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후 이브닝 투자쇼 고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시장이 생각보다 종합지수도 뒤따라가주면서 여러분 꼭 살펴보세요. 코스닥 지수, 소형주, 중형주를 먼저 보시고요. 자본금이 500억 미만짜리들을 이번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선 종목을 여러분의 종목을 진찰해 보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고 여러분이 문자로 참석할 수 있는 문자 번호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9-1073 그다음에 1362번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하실 때는 앞에다가 휴대번호 앞에다가 고수 또는 정재호라고 적어주시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이건 무료입니다. 013-3366-8288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시황 이야기 키워드입니다. 자, 유가 하락이 오늘 또 유가가 계속 하락해서 걱정하는 유가에 투자하신 분들. 유가에 또 올라간다고 투자했더니 말이야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고 또 이렇게 눌리고 하고 바닥을 잡는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들어 눌러 하는 기간인데 유가가 떨어지면 선물 옵션을 올라간다고 베팅하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요. 내려가는데 베팅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고요. 또 기분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기름값이 비싸니까 많이 차를 움직일 수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한자나 부양책은 유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유가 하락은 소비를 늘려주는 부양책의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뭐죠? 기업들이 유가가 싸진다는 것은 기계를 운전하는 비용이 절감되고요. 또는 태반의 중화학공업이 다 뭐예요? 석유화학이죠. 그래서 석유의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된다.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유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생상품 사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나쁜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슬프고 누군가는 기쁘고 50대 50 게임이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서 지는 게임입니다. 양쪽 다 계속 사고팔분 지는 게임이에요. 파생상품 좋아하는 분들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파생상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파생상품, 영혼을 흔들게 하는 것이다. 자, 강한 종목 장세가 다르게 움직인다.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올라갔죠? 우선 여러분들이 차트 하나 올리는데 삼리식품이 6년 반 동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삼리식품 아무래치, 한샘,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상림식품 월간 차트입니다. 6년 반 동안 올라갑니다. 장이 안 좋아요? 오늘은 뭐, 제약주도 뭐, 그냥 한미약품에서부터 종군당으로부터 다 가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소외받았고, 실적이 개선되고,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지금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고점은 어딜까요? 고점은 아직 멀었습니다. 뭘로 근거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세가 오거든요. 이따가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년 반 동안 상인데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삼리식품에서 봤던 지금 너무 올랐다고 하는 이 국면 있잖아요. 시세는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 자리가요. 전체 보유의 한 날짜로 2%의 날짜에 상승을 합니다. 조선주들이 대체로 보면
그 상승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상승했죠. 그리고는 지금 한만원 세월 조정하고 있는데요. 왜 조정하고 있는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못 가는 구간까지 여기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을 비교해보면 요거는 지금 8년간 조정하고 있죠. 근데 태반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있다가 여기서 잡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싸동 쌍봉 칠 때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돈이 잘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앞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게 모델하우스.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팔기 위해서 세력들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종목에 굉장히 근데 옛날엔 주도주였죠. 여기 누워있는 자리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중공업들이 대시세 이후에 시로 들어갔다. 부자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동에 지금 누워있다. 네, 병동에 누워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말고요. 그 2%의 날짜에 올라가는 종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만화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만화로 보면은 지금 삼육식품은 5,000원부터 지금 30만원 찍고 있는데요. 서울식품은 아마 그렇게 못 갔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화장품 아모레 보니까 아종 아모레가 올라가니까 실적이 안 좋은 코리아나도 따라 올라가듯이 언젠가는 서울식품도 반등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도 1등 아모레를 잡아야지 아모레지는 아모레 퍼시픽 잡아야지 변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반도체 IT 그러면 삼성전자를 잡아야지 LG전자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만화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주도주를 어떻게 찾냐면요. 가장 무서운 놈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왜 저 화장실 가서 오줌 누가 제일 올라가나 가잖아요. 그거 시합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차트하고 똑같아요. 차트가 가파른 놈 어떤 놈은 차트가 약한 놈 요거는 요거는 저 만화로 말하면 요건 삼리식품이다 그러면 요긴 서울식품 요게 삼성전자 그러면 요건 LG전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자 그래서 수익률 높고 산악계 올라가는 종목 그게 주도주 상대 강도가 강하다 이거죠. 여러분 상대 강도 1등을 사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무서워도 자 지금 화장품 그러면 무조건 1등 제약 그러면 1등 뭐예요? 한미약품하고 또 하나 뭐 있죠? 제약의 삼성전자 동화제약인데 이름 바꿨어요. 제가 좀 먹고 있는 혈압약이 아침마다 먹는데 우리 전 영감들이 계속 먹어주는 거 있죠? 혈압약 그거 동화 ST로 이름 바꿨더라고요. 분사하고 예 그런 종목이 예,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근데 제약 쪽 오늘 너무 흥분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없는 분들은 잠시 관망하시고 저 딴 섹터를 좀 한번 조용한 섹터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격 들어갈 주제 얘기 그랜빌의 최후의 예언인데요. 그랜빌은 미국의 그 기술적 분석의 대가입니다. 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데이터죠. 실적이나 이 두 이론은 영원히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오늘 그 심판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듀크대학 경제학 전공하셨고요. 2차 대전 때는 4년간 해군에 복무하셨고 그 다음에 그랜빌 이론 창시하신 분이죠. 자 그랜빌의 이제 한마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장은 개미들이 지는 패자의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장에 들어오면 언제나 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이기느냐? 두 번 정도 큰 사이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이클은 보통 5년씩이니까 10년 정도 두 번 정도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니 초입에 들어올 때 큰 돈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또 그 전투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탁론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냥 외상으로 그냥 전투하려고 대드는 분들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용을 얻어가지고 초보자가 주식하다가 너무나 상처를 크게 입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너무나 파산하고 힘들면 아휴 스트레스 받는다. 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장이에요. 바로 여러분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먼저 아니라 여러분 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식 공부가 먼저입니다. 아셨죠? 작은 곰으로 이뤄준다. 실습비를 낸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 자 이분이요.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개인 투자가 맨날 진다는 거예요.
항상 분명한 것에 관심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OCI가 그런 얘기를 해요. OCI를 차트를 제가 띄웠는데, 네, OCI가 우리가 2012년 때 태양광 붐이 이럴 때 전부 태양광에 올인했습니다만 그때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광이 아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로 돌아온 것은 맞지 않아요. 이분 얘기 이겁니다. 항상 분명한 거. 자, 기본적 분석으로 이 현실로 돌아온 거는 언제나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고 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개인 투자가 기술적 분석을 잘 따라하는 것도 격언에 있죠. 시세는 시세에게 불어라. 시세가 가는 대로 추종해라. 이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건.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이 귀를 가로막고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태반의 사람들은 들리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한 좋은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분명한 거 여기 정말 중요해요. 시장은요, 분명한 것에 투자하면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 확실하지 않은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불확실한 걸 매수하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들면서 보유하고 수익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래지를 가진 분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삼류식품을 가진 분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한미약품을 가진 분도 걱정스럽죠. 그래서 요만큼 먹고 자꾸 던지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죠? 분명한 것에 여러분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실적 좋은 거 바닥에 있는 거.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은 인간의 본성에 정반대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런 얘기하죠. 주식시장은 마음의 사업이다. 마음의 사업이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사고, 마음이 미워서 손절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과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 내 본성과 역행해라. 시세의 원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본성과 정반, 이걸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 투자다 그러잖아요. 본성과 반대로 간다. 자, 부동산이 예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동산이 전부 규제책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하면 안 된다, 세금 분다, 뭐 일가구 규제가 안 된다. 그런데 부동산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까지 2008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걱정과 걱정 속에서. 주식가도 언제나 걱정스러울 때는 상투가 아닙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을 때가 상투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격언 중에 잘 들어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주가는 걱정스러울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간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그랜빌의 한마디 들어봤고요.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만화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자의 게임. 그래서 자기 그 생각, 자기 본성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여기 똘똘 얽매여 있어가지고요. 그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공부해보니까 전 5번 깡통 났었거든요. 2번 정도는 실패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금액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안전한 거, 주식시장에 안전한 상품 있죠, 요새? 안전한 펀드, 안전한, 요새 뭐 안전한 무슨 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안전한 ELS 종목, ELS 사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 손실을 본데, 안전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안전한 거 없습니다. 자, 불안전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영원히 갈라진 경매시장. 주식시장은요, 호가창에 나와 있는 가격이 언제나 경매시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맨날 경매인데 사자가 별로 없어. 팔자는 겁나게 많은데 사자가 별로 없어. 근데 종가에 보면 나중에 올라가죠. 자, 여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알고 가야 돼요. 호가창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기 지금 제가 OCI 호가창을 하나 튀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호가창이 말해요. 언제나 팔자가 많아요.
사자 별로 없어요. 근데 종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경매시장에 이 호가창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호가창을 보시면 아니 됩니다. 차라리 이 호가창이나 차트는 항상 무엇인가 개인 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 회사야 그럼 무조건 사세요. 이제 팔아야 돼 그럼 파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주식시장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 자, 볼까요? 지금 여기 OCI가 있어요. OCI를 여러분들이 그 지금 길게 보시면은 올라가는 국면과 내려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국면, 내려가는 국면,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아모레지 또는 30분 그런 각도가 있는 종목에 내가 서 있는 그 사선에 제가 만든 격언인데요. 이 사선에 돈을 대야 돼요.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사선이 끝나고 나서 평평해지고 각도가 죽을 때는 아무리 돈을 들이대도 돈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선이 올라갈 때는 늘 불편합니다. 여기가 돈이 되는 자리입니다. 2%의 날짜, 전체 보유 날의 그 2%의 날 때 상승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각도가 어때요? 하향하죠? 이런 데는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가도 이제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주식시장의 비밀입니다. CJ 비밀. 자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되죠. 그죠? 내가 어디 서 있나.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팔아먹는 큰 도매상과 마지막 사주는 소비자의 두 집단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집단인가? 큰 손의 집단에 그들과 같이 동업하고 있는지, 개인 투자가도 같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사는지. 큰 손과 소비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큰 손은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을 사요. 개인 투자가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업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 사시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차트가 이뻐서, 전문가가 얘기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도록 알려주는 것. 그것은 바로 돈이 안 되는 상투의 마케팅입니다. 그게. 바닥은 항상 불편합니다. 나쁜 악재, 나쁜 실적, 내 마음도 돈이 안 나가고 차트도 하중가를 팍팍 꼬라박고 바로 거기가 돈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안 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종목 차트를 매일 보시면서 뉴스를 매일 들어가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매일 비교를 해보세요. 당분간 주식으로 돈 벌라고 하지 마세요. 벌어보세요. 벌어지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뉴스와 가격은 따로따로 놀고 있구나. 시장에 떠드는 전문가들의 얘기와 주가와는 따로따로 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그때 여러분 바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끝없는 이익투쟁이 있다. 이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에는요. 개인 투자에게 유리한 게 하나 없어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이 2007년, 8년에 그 중국 본드가 들고도 다 여러분 엄청 시청자였어요. 이번에는 ELS 가지고 다들 손해들 많이 봤죠. 종목 ELS. 그죠? 결국 뭐죠? 금융상품을 만드는 그 싱가포르 그 유명한 펀드매니저들 한국 돈을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그냥 국익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상품에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까요? 세력과 개인 투자의 전투. 주식시장에는요, 더러운 속임 수가 판을 친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전종목 차트를 계속 뉴스와 비교해보고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아, 주식시장은 정말 더러운 속임 수가 판을 치고 있구나. 10년은 차트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종목 보십시오. 연세 많은 분들 놀면 뭐예요? 산에 갔다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 그죠? 그냥 얘기 듣고 전문가들 얘기나 듣고 뭐 어디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인터넷 떠드는 얘기 보고 돈 들이대지 마세요. 거기 당신이 알고 있는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정보는 주가에 다 반영됐고 그거는 마지막 소비자의 단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임수.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발표한 IR을 그대로 믿지 마라. 무슨 얘기냐. OCI 지금 차트를 제가 아까 올려놓고 현대중공업 차트 올라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면 참 재밌죠? 왜냐하면 현대중공 실적이 여기 엄청 좋았거든요. 예. 네. 엄청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여기 2003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여기가 매집 단계죠.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00원, 16,000원, 2만 원 있죠. 55만 원 갖다가 깎아주니까 25만 원, 30만 원 너무 좋아해요. 이 종목 ELS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실을 받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좋은 실적, 좋은 차트. 그 달 보면 지금 이 차트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다섯 가게 쫙 벌어진 자리가 있죠. 이 손가락을 잘 봐두세요. 이 자리가 실적이 좋아지면 차트는 예쁘고 미인주야. 팔등신 미인이야. 가슴은 빵빵하고 아 시프트리고 막 이쁜 차트. 차트가 바로 그 모습 아니에요? 거기 조심할 때. 거기에 실적까지 기본적 분석까지 아주 죽여주고 이익이 많이 나고 배당 많이 주면 그때 꼬까닥 넘어가면 아, 차트 입 미인주에 걸려든 겁니다. 아셨죠? 이 그대로 믿지 마라. 이런 은폐물들이 시장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 시장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집과 분산. 다음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악재와 주식이 낮은 실적 속에 매집. 자, 잘 들어요. 바닥은 악재. 그 다음에 주식이 낮은 실적 속에서 매집되고 호재와 기업의 높은 실적 속에서 분산된다. 큰 손은 이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답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주식은 사지 마라. 내 마음에 들 때, 개인들이 마음에 들 때 팔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큰 손은 불편한 걸 매수하고 그것이 실적이 좋고 차트가 이뻐진 다음에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증거 없는 얘기 하나 한다면 이런 차트도 보이지 않는 큰 세력들에 의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증거는 없어, 증거는. 그죠? 증거는 없어. 차트는 큰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보면, 아, 오늘 사실 이게 보여드려야 될 게 딱 하나 있는데, 아, 이게,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예, OCI 이게 OBV가 뭐냐면 OBV 차트를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OBV가 정말 큰 타이틀로 맞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 매집 단계에서 거래량 상승 거래량 상승일 날 거래량을 하락일 날 거래량을 뺀 게 OBV인데요. 바닥에서 거래량 대량 터졌죠. 자, 그러면서 OBV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700원에서 67만 원까지 갈 때 OBV가 어때요? 약 한 800배 올라갔나요? OBV 주제가 살아있으면 장기 보유해라. 그 다음에 OBV 주제가 꺾이면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큰 추세. 여러분 지금 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아무래지가 당장 꺾이지 않는다고요. 쌍봉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세게 나와도 또 한 번에 반등을 나와서 쌍봉을 나고 여러분에게 팔 기회를 줄 겁니다. 이게 OBV에 대해서 상승 전환과 하락 전환을 이 양반이 설명했는데 이 양반이 기술적 분석에서 이거를 굉장히 발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꼭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쉽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막 이 책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딱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네. 모든 강세장은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암병균을 갖고 있어서 시장이 진행이 됨에 따라 암병균이 강세장을 파먹고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이 나쁠 때 바닥은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뉴스고 하나도 신뢰를 안 하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전부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가 생겨요? 암의 병균이 탁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기술적 분석에 연연하지 말고요. 노태칠성이나 이런 걸 보시세요. 지금 보면 삼성화재는 30년 동안 1,500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노태칠성은 1,000배 올랐습니다. 10년에 330배, 1년에 33배. 하나도 매매 안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30년 보유할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 장기 보유하시면 초보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그랜비의 얘기를 참 할 게 많은데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의 한마디. 시장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라고 한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과 반대로 고로 역발상 투자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비의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제부터 종목 진단하겠는데 첫 번째 순서로는 시청자님 전화가 왔네요. 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 사세요? 네, 서울 삽니다. 아, 그러세요? 네. 주식 경력 얼마 되세요? 두 달 반 넘었습니다. 네? 두 달 반이요. 두 달 반이요? 네, 네. 아, 그럼 저 면허증 아직 없어서 주식 사면 안 되는데 사셨어요? 아, 그래서 먼저 번에. 네. 한 달 전인가 그때 우리 정 대표님한테 네. 롯데 쇼핑을 제가 상담을 한번 해가지고 네. 가지고 가라고 한 2년 가지고 가면 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쭉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수익 구간이거든요. 아, 예. 근데 다른 거 지금 사자 산업을 샀는데 사자 산업이 지금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늦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비중 얼마나 네. 사셨어요? 30%요. 30%? 네. 지금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주식장에서 돈 먹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금액 모순이야 모순. 예, 그러니까 고통은 제가 제 방송을 그동안 주식은 입문이 뭐죠?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고생을 시작된 거예요. 이제 고생 안 하라고 배운 방법은 아주 조금씩만 투자하면 돼. 돈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실습비를 내겠다. 애들이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실습할 때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조금만 실습비만 가지고 합니까? 조금 했는데요. 네, 조금 했었어요. 다행이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떨어져서 제가 물타기를 두 번을 했거든요. 아, 저거요. 앞으로 물타기는 없다. 예? 네? 시장님, 저거, 이거. 네, 손으로 적는 거는 죄의 뇌. 그래서 저거요. 물타기는 없다. 언제 물타냐? 올라갈 때만 물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물타기는 아시당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습관 버리세요. 자, 비중 얼마? 30%요. 30% 매수가는요? 92,000원입니다. 92,000원. 네네. 아이고. 근데 지금 차트를 띄었는데 보니까 네.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 뭐 이제 횟감 찬치에서 여기가 1등이니까 네. 그런 대로 회사는 괜찮은데 저 문제는 뭐냐면 네. 아, 이게 3만 원대 이게 참 좋았거든요. 3만 원대는 참 좋았어요. 3만 원, 4만 원대까지는 이게 참 부자빠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여기 잘 보시면 뭔가 좀 아름답게 급등했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요, 언제나 급등이 오면 조정이 오래 옵니다. 네. 물론 기다리면 본전 주실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이 심하지 않죠? 본전 오는 시간이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3년,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본전은 줄 겁니다. 문제는 비중이 작다면 보유하세요. 그리고 이 아픈 가슴을 한번 고통을 받아보세요. 아셨죠?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잘 보면은 뭐 PBR이 이게 예,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서 PBR 1. 이 전에는 PBR이 이게 0. 연말에는 0.7 했거든요. 4만 원, 5만 원 때. 근데 이 PBR이 이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주당 자산 가치가 4만 2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 때는 사볼 만한데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 너무나 고평가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PBR을 좀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유보율, ROE 이런 것들은 그런 데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아 이게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라 이 지붕에서 제가 보기에는 들랑달랑을 여러 번 반복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비중을 조금 가졌으면 그 고통을 한번 딱 겪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공부가 될 거고요. 다행히 이 종목이 월봉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기다리면은
예, 대신은 참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 턴할 때 사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쁠 때 사셨어요. 용감했습니다. 용감한데 월봉상 모든 왼수를 갚았기 때문에 이 왼수를 갚았더니 다음에 또 올라갔죠. 예, 왼수가 없다. 장기 조정은 있어도 장기로 가면 예, 여러분 예, 시청자님 그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비중이 작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주식을 살 때 있잖아요. 내가 네. 버려버리겠다는 생각만큼만 사세요. 아셨죠? 금액 조금씩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기 보유할수록 있는 우량주로 일단 뭐 생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조금만 가져가시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져가시고 6개월 정도 가져가면은 매수가까지 올까요? 만약에 그런 얘기에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가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6개월 있으면 올라간다. 그건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저 그 실적도 괜찮고 괜찮은 회사겠다. 시간이 지나가면 배당도 주고 그 가치 이상으로는 언제 갈지 전에 보니까 3년 4년 만에 전고점 왔잖아요. 본전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3년 4년 걸릴지 6개월 후에 올라갈지 1년 후에 올라갈지 한 달 후에 저고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신의 영역이죠. 그죠? 네. 그런 건 묻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또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종목들 막 얘기할 테니까 좋다고 부자빠가 좋다고 하는 것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요? 비중이 몇 프로예요? 자기비 30%? 네. 많아요. 절반 줄이세요. 15%만요. 일단 틀렸죠? 네. 틀린 거에선 자기가 항복을 해야지 거기다 물타기 하는 건 막 대드는 거거든. 그러면 주가는요 대들면 귀싸대기 더 때립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한 15%만 줄일까요, 그러면? 예, 저 줄여가지고 다른 데 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종목, 네. 예,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종목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좀 속속이 좀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KC 코드렐, 네, 캐트렉 코드렐은 예, KC 홀딩스 사실 KC 코드렐의 차트를 보면 요즘에 에, 좀 급반등하고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유보율이 1000이고 이 회사는 ROE는 좀 이 분기에 보니까 이 연초에 좀 실적이 좋아져서 10% 정도 가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률이 예, 그런 대로 꾸준히 좀 주고 있는 우량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에, 우량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량주를 매수하신 때는 에, 어때요? 들어올 때 사셔야죠. 예. 좀 지금 단기에는 급등 나왔죠. 예. 저희는 이런 자리를 꼭 매수시키는데 잘 보면 기분 나빠요. 오늘 또 보면 제약주는 좋지만 기분 나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올라가다가 바로 이런 자리는 에, 이게 개들이 야름에 날도 오면 혓바닥을 이렇게 내물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개 혓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혓바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 손절하잖아요. 여러분 종목을 잘 보시고 있다가 좋은 종목을 기다려서 이렇게 쫙 쳐지고 있을 때 매수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급등 나와요. 그래서 종목 실적을 조사해서 기본적 분석을 조사하고 딱 반왔다가 조정받을 때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그 전문가가 참 보니까 참 요 별명을 잘 붙였더라고. 요런 자리를 눌림목 내 사랑 그렇게 전문가가 말을 붙였는데 그 전문가 참 야, 저도 이 눌림목 사랑이 사랑스러운 자리죠. 바로 돈 되면 터지잖아요. 이 코드렐은 사실은 중국이 이제 환경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 기업하시는 우리 CEO님들 잘 알아야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오염 배출하면요 즉각 구속시킨답니다. 중국이 환경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폐해를 해치는 예? 그런 기업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성장성도 낮추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코드렐 이게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또 환경과 연관된 주식인데 단기에는 급등 나왔어요. 따라가긴 그렇지만 다음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고 가지고 있는 분은 홀딩 딱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세계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첫 양선부터 제가 이게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식학교 학생들 이게 첫 양선부터 좀 쭉 사면 지금까지 어때요? 이게 바로 아주 오랜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2007년부터 지금까지 조정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왼수 아니에요, 왼수. 그리고 이게 고문이잖아. 그럼 막 다시는 안 사지. 그러면 이게 급등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이 실적과 유보율이 4,800이에요. 예? 배당 꾸준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 많고요. 이거 뭐 자산 많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도 저기 중국 연관 있잖아요. 중국 가서 재미는 못 봤지만. 근데 실패인다면, 예, 우리나라 신세계가 저 월마트도 물리쳤던 회사 아닙니까? 저 이마트로. 그러니까 예, 관심을 좀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 보유하고 계신데 참 매수가 까다롭네, 이제는요. 이게 20만원, 21만원 막 사봤는데, 아, 지금 당장 27만원 찍은 이게 좀 깎아주면 샀으면 좋겠어요. 한 25만원 정도 깎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예, 신세계를 이제 중장기로 한번 보유하는 전략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얘기를 더 하려 했는데 앞에서 그랜빌의 얘기, 그랜빌의 책을 꼭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랜빌 투자의 대기둥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랜빌 요 두 권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복 투자 클럽의 박춘호 소장님을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좀 화랑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색을 많이들 하시죠. 주식은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야 한다. 가치주. 그런데 요즘 온통 가치주라고 합니다. 가치주. 누구나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치주라 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합니다. 기업의 실적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주다. 또는 기업의 성장 가치가 있는 것이 가치주다. 어떤 사람은 배당을 잘 줘야 된다. 고배당의 가치가 있어야 그게 가치주다. 어떤 투자자는 자산 가치야말로 진짜 가치다. 사실 자산 가치주가 과거 전통적인 가치주였습니다. 현재 기업이 이익으로서 벌어서 누적되어 있는 그 가치, 과거의 실적이 누적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야말로 진짜 가치죠. 눈에 보이는 가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투시즈 투빌리브. 그러나 요즘 와서는 그것은 구가치주이고 신가치주, 성장주야말로 진정한 가치주다. 이렇게 투자장합니다. 과거에는 성장주를 가치주라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가치야말로 진짜 가치고 성장주라는 것은 미래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도 가치주에 포함시킵니다. 아, 그렇다면은 배당주도 가치주지. 아, 그렇다면은 뭐 모든 것이 다 가치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의 가치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 지존의 지표는 PER입니다. PER. P. 이 P는 명목상의 가격이죠. 어떤 주식의 가격, 아모레퍼시픽이 43만 원이다. 이게 P이고. 그것을 이익으로 나눈 배수를 PER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 가격을 현재 이익으로 나눈 절대 가격이 바로 PER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우리가 비교할 때 모든 종목에 대한 주가를 상대 비교를 할 때는 PER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바로 표준화시킨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은 그건 가격이 아닙니다. 명목 가격. 그냥 그것은 명목 가격일 뿐이죠. 그냥 우리가 판단 지표로 사고 가치 지표로 사는 가격은 바로 PER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PER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현재 주가에다가 현재 실적을 나눈 PER 10배 또는 20배, 어떤 주식은 50배, 60배. 그 단순 계산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고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치를 매기는 근거 기준을 파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좋은 주식을 적정한 타이밍에 고를 수 있는 기준 잣대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PER을 근거로 삼는데 이게 너무나 이 변칙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오류, 혼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PER이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익. 우리가 말하는 이 PER은 현재 실적 기준 PER 또는 가장 최근 연도 과거 실적 기준 PER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주가는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현재 PER은 미래 PER과 또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PER보다는 미래 예상 PER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익이 이렇게 있다면 야, 이 현재 이익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나누니까 PER이 한 60배가 된다. 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보통 시장 평균 PER이 10배가 적정이라던데 평균이 10배라던데 이 주식은 60배가 되니까 가격이 60이라는 거죠. 시장 평균 가격은 10인데 그래서 이것이 비싸다 사다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상 이익을 멋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무줄처럼 예상 이익을 멋대로 현재 PER이 60배 비싸다고 5년 뒤에 이익은 이만큼인데 5년 뒤에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PER이 10배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고무줄처럼 멋대로 늘릴 수 있는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ER이 사실상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한창 올라가서 주가가 PER이 70배, 80배까지 올라갈 때 와, 따라 사기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했더니 바보야, 그까지 현재 PER이 문제야? 미래 이익을 보라고. 가짜 백수 파동으로 주가가 무너지길래 왜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걸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보 같으니라고. PER이 60배, 80배가 말이 돼? 지가 아무리 미리 예상이 집어대로 해놓고는 이 너무 비싸니까 팔아야지 미리. 그랬으면은 가짜 백수 파당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예상 이익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엿장수 마음대로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PER이기 때문에 이 PER의 의미가 최근에는 많이 퇴색해서 그까지 급 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지 급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PER은 주가를 판단하는 또는 주식 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또는 비교하는 절대 지존의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왜곡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적어지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PER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사 간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는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의 양강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롯데칠성은 하이든 맥주의 상대가 아니었죠. 롯데칠성은 옛날 칠성 사이드를 물려받아서 사이다 산업을 주로 하다가 시장이 사양화되고 되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 그 돌파구로 소주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 절대 강자인 진로 소주에 대항해서 진입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트라는 시장의 절대 지위를 차지하는 이 시장에 다시 맥주 시장에 또 진출해서 또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 진로라는 맥주와 소주의 최강자가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이 침입자, 신규 진입자 롯데칠성은 사이다 산업에서 맥주 소주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양 산업인 이 칠성 사이다. 사이다는 이제 초등학교 문방구에서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비만 된다고 해서 별로 전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파구로 소주와 맥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하이트 맥주 진로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지만은 침입자와 빼앗기는 자,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 이 성장세냐 하강세냐에 따라서 가격 가치를 엄청나게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적정 가격이 PR이 지금 현재 20배라고 하지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데칠성의 PR이 40배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칠성의 미래 실적은 이만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이트 진로는 점점 더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PR을 매기는 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지금 매기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롯데칠성이 하이트 및 하이트 진로의 시장 총액이 3년 전만 해도 2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가 총액은 둘 다 매출과 이익 규모가 비슷한 수준인데 롯데칠성이 하이트 진로의 두 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규모는 비슷한데 이익 규모도 비슷한데 기업 가치는 두 배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질까? 아마 하이트 진로가 조만간 시장을 방어할 만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오지 못한다면 아마 이 벌어지는 각도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치를 매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계속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적정 가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지만 당신의 호주머니가 텅텅 빌 때까지 왜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왜곡된 시장에서 당신이 기업의 가치를 매긴다면 반대로 당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기회를 줄 겁니다. 네, 주식은 마음의 사업입니다. 이 마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너무나 우리 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서 다음 주에는 니체는 나체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좀 읽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니투데이의 그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 이걸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오고 가면서 공부들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마음의 사업입니다. 예, 누구나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있는 머리가 다 있습니다. 네.